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위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탑트랜스퍼 TT 시즌 아사모아 3카 되겠습니다. 시세가요 21만원. 이거 확실하게 안 찍었다고 하셨죠? 21만원 밖에 안하네요. 센터 미드필더, 네,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용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윙어까지 볼 수 있습니다. 83의 오브로 갖고 있고, 가나 출신, 급에는 13, 173cm, 75kg, 건장한 체격의 왼발 3, 아니 왼발 5, 오른발 3의 왼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83, 슛 73, 패스 83, 드리블 85, 수비 81, 피지컬 82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굴리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2의 보급형, 제2라는 수식어와 보급형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버려야지 되는 제2의 굴리트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건데, 조금 깎고 깎고 해야 이제 좀 쓸만한데,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개인기 4성 유명 선수의 특성이 유리몸, 왼발 선호하고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 있네요. 주로 침투 잘하나봐요. 자, 히든 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가가 83이고 슈퍼워가 89, 오, 중거리슛 83, 위치선정 83, 발리슛 82, 중거리도 좀 잘 때리네. 짧은 패스 86, 시야 81, 크로스 83, 긴 패스 84, 드리블 85, 볼컨트롤 85, 민첩성 90, 밸런스 88, 오, 반응속도 83, 태클 83, 가로채기 83, 슬라이딩 태클 85, 아이고 호우, 위고 호우, 렛츠고 호우, 어서오세요. 몸싸움 80, 스태미너 82, 적극성 87, 점프 83, 침착성 81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0이다 넘어요. 굴리트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굴리트가. 그래서 얘는 중원에서 침투할 때도 있고, 최대한 이제 볼도 많이 뿌려줄 수도 있고, 수비력도 좋아서, 예, 태클도 좋고, 다방면으로 좀 활용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사모아를 그래서 한번 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전술을 리뷰를 해드리자면, 공격 가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공격 능력이 좋아요. 패스도 잘 뿌려줄 수 있고, 최전방에서 킬패스나 중거리 슈팅, 그리고 뭐 이제 침투도 좋으니까요. 네.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 해도 지금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침투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텔이 떨어졌네. 아, 그래도 손흥민 올라갔잖아요. 네, 좋게 생각하셔야지. 자, 갑시다. 아, 참고로 좀 보신 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급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이 시청자, 애청자 팬 우주님께서 왜 끼약이라고 하시냐면, 제가 우주님 아이디에서 카드팩을 오픈했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농담 아니고 수수료 떼면은 2,500만 원이 나왔어요. 와, 아자르랑 바로 배치했네. 아자르를 근데 여기다가 배치하셨네. 패스하는 애는 아니고 측면이 훨씬 더 좋을텐데. 그래요. 와, 벌써 싹 바꿨네. 야, 호베르트 카를로스. 야, 보는 치를 수비용 미드필더. 아무튼, 네, 저한테 이제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많이 감사해야죠. 네. 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또 해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런 경기를 통해서 팀 조직력을 더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사모아. 자, 이 선수의 리뷰입니다. 아사모아. 오, 자, 잘렸는데요. 오, 자, 김영철 뛰어갑니다. 김영철.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앞쪽으로 헤딩. 아사모아. 자, 오, 부드러운데요 나름대로. 오, 자, 버텨줘야 돼요. 네, 볼 살리면 되지 뭐. 그렇죠, 아사모아요. 그렇죠. 자, 앞쪽으로 킬패스. 네, 측면 연결하고요. 헤딩. 네, 시참 가능합니다. 네, 친추하시고 초대해주세요. 이제 어제 경기 보면서 발데르데 머릿속에 영원히 이해가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자, 앞쪽으로. 오우, 네, 약간, 네, 설레는 마음 때문에 이제 손이 많이 떨렸나봐요 방금. 네, 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아사모아요. 드리블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사모아. 아, 오, 오! 이거는, 네, 아사모아가 잘 얻어냈네요. 이 왜, 아사모아 프리킥은 어떨까요? 아사모아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사무아. 그냥 재미 삼아서 쳐볼게요, 한번. 왼발 슈팅. 아, 아까비. 날카롭긴 했었는데 까비. 자, 앞쪽으로 아사모아. 일단 아사모아가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오, 자, 위험해요. 어, 자, 때릴 수 있습니다. 슈팅. 네, 다행히도 막아냈습니다. 슈팅! 아, 다행입니다. 어, 보너치 여기까지 와서 때렸네.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보너치는 중거리 슈터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차라리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홀딩하는 게. 오오오, 차분하게 해야죠. 아사모아, 아, 베나티아. 아사모아입니다. 아, 네,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오, 차범근이 뭐 여기까지 들어와. 그렇지. 아, 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김두현. 아사모아입니다. 아사모아 갑니다. 아사모아. 자, 반대. 아, 잘 봤는데 지금 너무 좀 멀거든요. 아이, 까비. 길었습니다. 제가 드리븐 스루 패스를 해가지고 이 정확도는 없는데 좀 모험적인 패스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사모아. 자, 앞쪽으로. 자, 측면 연결합니다. 네, 아사모아요. 왼발 슈팅. 아, 네, 적절한 위치로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것, 아주 오프 더볼 움직임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터치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네, 자, 살려야 돼요. 웬만하면. 아, 까비. 자, 드로잉. 네, 어, 아사모아 계속 붙어야죠. 어, 네, 다행입니다. 어, 어우, 다행입니다. 위험했어요. 네, 아사모아입니다. 자, 볼 잡고. 이야, 아사모아 패스. 야, 미쳤네요. 선미 오른발 슈팅. 야,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슈팅. 야, 엄청난 선방입니다. 아사모아 장난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모아 왼발 슈팅. 아우, 까비. 없어야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연결합니다. 네, 아사모아의 수비력도 한번 보고 싶은데 과연 태클이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 네, 위쪽으로. 다행입니다. 네, 아, 오, 위험해요. 자, 이런 패스 미스가 나오면 안 되죠. 자, 계속 패스 미스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려주지만 나바스 잘 처리합니다. 아사모아.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박지성 살짝 위로. 손흥민. 네, 다시 한번 손흥민. 자, 차범근. 네, 아사모아 왼발 슈팅. 아, 좀 힘이 많이 실렸나요? 네, 조금 정면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전반전에 봤을 때는 뭐 아사모아의 체감은 어, 나쁘지 않다. 좀 약간 키 작은 포그바 느낌이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예, 실수. 자, 아사모아가 또 커버링 해주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대지를 가르는 패스, 아까 손흥민한테 줬던 패스는 시야가 일단 본 바탕이 되어야지 가능한 패스거든요. 그런 패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 볼 플레잉, 그러니까 볼을 좀 풀어 뿌려주는 그런 어, 플레이를 좋아하실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거는 잘못 줬네요. 자, 드로잉. 손이 떨려요. 박지성. 자, 아사모아. 차범근. 네, 아사모아 왼발 가마차 슈팅. 야, 들어가네요. 야, 아사모아가 이렇게 또 골을 넣습니다. 중거리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선수 정보 리뷰에서 들었었죠. 네, 야, 행복하다. 행복할 거야.
네, 아사모아 중거리 괜찮은데요. 가마차기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자, 호날두. 네, 자 건드려 줘야죠. 아사모아, 자 붙고 있는데 아사모아. 네, 아사모아가 잘 건드렸어요. 자, 자연스럽게 어드밴테이지도 유지가 되면서. 네, 지금 약간 뭐 아자르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있는 우주님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좀 제가 수정해야 될 게 좀 보이네요. 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반 A만 누른 게 아니라 패드 기준으로 RB랑 A를 눌러서 약간 빠른 롱패스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확도보다는 스피드에 좀 중점 맞춘 네, 그런 패스 연결이었습니다. 아사모아 적극적으로 네, 잘 붙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어렵게 풀어나가는데요. 네, 위험했지만 김영철 잘 잡아냅니다. 아사모아, 아 좋아요. 네, 손흥민 쪽으로 밀어줬는데 아 좀 아유 길었네요. 오, 길었습니다. 피방왕님 어서오세요. 자, 아사모아. 자, 좋은 위치에서 볼 잡습니다. 아사모아, 네. 왼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엄청난 수싸움을 가져가고 한 차례 슈팅을 날려봤... 네. 김영철. 멍 때리면 안 되죠. 질문 답변해 주시나요? 질착과 유튜브 명장TV 구독하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질문 하시고 도망가는 묻고 원한다 먹고 도망가는 질문충 질문하고 튀기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입만 아프더라고요. 나는 좀 말해줬는데 뭐 본인이 얻을 거 없고 그냥 가시네 하는. 네. 자, 슈팅. 오우, 위험했습니다만 잘 잡았습니다. 나바스 던져줍니다. 그렇죠, 살짝 흘려주고요. 아, 이천수가 잡기에는 좀 빨랐네요. 네. 오늘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튜브 명장 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닙니다만, 이 홈팀 팬들 보세요. 구독 어렵지 않으니까. 네. 자, 지금도 찔러 줄 수 있지만 아사모아. 아사모아는 이제 패스로 이제 찔러 주는 그런 역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침투해도 됩니다. 좋아요. 네, 버텨 주고 아, 아깝습니다. 잘 버티고 있었는데 1초 정도는. 자, 앞쪽으로 잘 열어줍니다. 네, 호날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슈팅! 아이, 들어가네요. 네, 아이 하시면은 말씀드릴게요. 맨날 이런 사람 많네. 예, 나만 입 아파 시간만 잡아먹고. 아, 아자로 했어요. 야, 아이고, 패스가 또 이렇게. 네, 일단 아사모아와 아자르가 사이좋게 나누어 갔는데요. 좋아요. 아사모아 갑니다. 아사모아. 자, 아이 내 까비. 네, 아사모아의 뭐 중거리 슈팅으로 골이 연결된 장면도 담았었고 또 그리고 이제 아사모아의 이 체감이 약간 어린 아니 키가 작은 포그바 느낌이 나서 부들부들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가성비로 쓸만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가성비로 추천하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수비도 어느 정도 잘하고 나쁘지 않은 체감이에요. 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